아, 차사님! 오셨구나! 나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이죠? 공채들이 입사한 지 이제 2주가 됐는데 회사에서 팀별 면담을 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더라고. 그러고 보니 나이가... 아, 그래. 내가 더 많으니까 그냥 말 편히 할게요. 괜찮지? 일단 2주 동안 고생 많았어. 어, 이미 뭐 다 적응한 것 같더만. 좋아 좋아. 이제 대충 알겠지만 우리 팀은 진짜 야근이나 주말 출근 거의 없으니까 이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거야. 퇴근 시간 되고 업무 끝났으면 괜히 눈치 보지 말고 인사하고 바로 퇴근해도 돼. 나도 그렇지만 우리 연어 팀장님은 꼰대하고는 완전 거리가 먼 분이시거든. 아, 그... 저기,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팀에서 일하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우리는 저승관리팀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. 아니, 뭐 엄청 사이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좀 저승관리팀이랑 우리 이승관리팀은 아무래도 이 서로 협업이 되게 중요한 부서들인데 그쪽 팀의 하루 팀장님이 향 그 알지 그 한번 자세히 말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좀 그래. 아, 그리고 그쪽에 나랑 같은 대리급의 빅보라는 녀석이 있는데 빅보 대리님이라고 부르면 돼. 아유, 그... 나중에 한번 보면 알 거야. 어, 우리 팀에서 뭐 요청할 거 있으면 보통 빅보한테 얘기해야 하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된다 진행이. 아, 그래서 그냥 대충 뭐 그냥 그런 분위기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적응하기 조금 편할 거야. 어, 이거 뭐 어디서 나한테 들었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알았지? 어. 나중에 저승관리팀이랑 협업할 때 당황해 할까봐 미리 말해주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너무 편견 갖지는 말고. 혹시 빅보 대리랑 이야기하다 문제 생기면 너무 너무 고민하지 말고 바로 나한테 얘기해. 내가 다 해결하겠지. 아무튼 우리 잘해보자. 고민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얘기해. 알았지? 그럼 안녕.